자식이 둘이 있으니까 뭐 자식 버리고선 내가 무슨 일이 들어와서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 이제 가서 버리고 있고 10달이든 1년 딱 버리고 나오고 그냥 생각하고 애들 둘 자는데 동네 집 나가는 거 처음 올 때까지만 해도 몰랐고 데리고 가서 정처 없이 계속 버스 타고 계속 달리니까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했는데 결과적으로 남들한테 팔려고 왔더라고. 산동까지 와 가지고 와가지고 산동 와서 그 이 집에다가 전화 걸었겠죠. 중국하고 그 경계란 말이 아무도 강이잖아요. 내가 여기 쯤에 넘었을까. 거길로 이 강 타고 넘어서 여기로 했고 여기 와가지고 이 마을에서 우리를 어디다 팔아. 아, 이 마을에서. 그래서 그랬지. 그래 이 남자 좋아서는 아니었어요. 처음에는 무수한 온 몸에서 불안도 누나 분홍 나죠. 제가 막 쓰레 임마 뭐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내가 그런 브로커라도 해야 내 가족이 먹고 상당히 꾸리니까 하는 거죠. 외탁 알죠. 노랫바닥에 돈도 작은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저도 나쁜 짓도 해보려고 생각했고. 막내하고는 9년이고 큰 거하고는 5년이요. 엄마가 없다나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못 했으니까 그 공부를 가서 배워줘야 되니까 그래도 가서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요. 인천공항에서 그 국정원에서 저희들을 뭐 마중해가지고 마중하려고 왔으니까 엄마가 뭐 중국에서 뭐 마약 같은 거 했다고 뭐 북한이랑 연결해서 이런 것도 했다고 그렇게 힘들게 일단 조사를 받았다 하더라고. 뭐 간첩이라고 냈다 하더라고요. 살고 싶지 않아요 한국에서. 중국에 가라고. 제가 그 비록 팔려 가서도 걔가 뭐 걔라는 그런 굴울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 편안했다고 생각하고 제 새끼를 위해서고 또 그 남자가 또 이해해줬으니까 엄마가 결정 엄마가 행복하다면 그렇게 해야지. 하면 헤어지고 싶었는데 지금 막을 거예요. 두 사람이 너무 버즐 맞춰줬으니까 그게 하도 고마워서 같이 살아주려고 그래요.